인도 비둘기, 외모에 가려진 악마, 틱톡으로 이미지가 왜곡되기도 한 목도리 앵무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목도리 앵무는 영어로 링넥 패러킷이라고 읽는데 말 그대로 목 주변에 링 형태의 가느다란 무늬가 있어서 붙인 이름이다. 우리나라에선 이것이 목도리를 두른 것 같다 하여 목도리 앵무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참고로 원종 목도리 앵무의 경우 수컷 3개만 띠가 있고 암컷 3개는 별로 없다. 목도리 앵무는 모든 앵무새를 통틀어 가장 넓은 서식지역을 가진 앵무새이다. 여느 앵무새처럼 특정 대륙에만 서식하는 게 아니라 거의 범대륙 수준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는데, 남중국을 시작으로 동남아, 인도, 북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앵무새 중에서도 서식지역이 가장 넓은 종류 중 하나이다. 그러나 아까 언급한 지역은 원래 토종 서식지일 뿐 유럽과 일본, 하와이, 터키, 미 대륙에도 토착을 하게 되어 서식지는 더더욱 넓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면 된다. 개인적으로 한국에는 토착 안 했으면 좋겠다. 목도리 앵무는 틱톡과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곤 했는데, 주인을 향해 까꿍을 외치거나 애교를 떠는 모습을 보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곤 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도리 앵무의 무늬가 많이 없는 단색의 깔끔한 외형까지에 반해 충동 입양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그런 목도리 앵무새는 생각보다 극소수이다. 개인적으로 알려주자면 정말 충분한 교감과 확실한 훈련과 통제를 앵무새에게 익혀주어야 하며, 그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다. 불교 경전이나 인도 우화에 등장하는 앵무새로 주로 배달을 암송하거나 도덕적 지혜를 갖춘 영험한 동물로 묘사되는데, 불교 성전의 이야기 속에 여럿 언급되는 앵무새가 바로 이 목도리 앵무라고 한다. 목도리 앵무는 다른 앵무새와는 색다른 특징이 있는데, 바로 성격에 중간이 없다는 것이다. 살아온 환경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사납거나 굉장히 순한 개체, 이렇게 둘 중 하나로만 나뉘는 게 보편적이다. 보통은 매우 사나운 개체로 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가물에 콩나듯 순하게 자라는 목도리 앵무도 물론 있긴 하다. 하지만 일말의 가능성을 본인 스스로에게 답정너 마냥 언급하며 충동 입양을 하는 것은 매우 말리고 싶다. 무리 생활을 주로 하며 농작물과 유통하는 곡식들을 훔쳐먹고 산다고 알려져 있으며, 특히 목도리 특유의 하이톤 울음소리를 단체로 합창하는 경우가 많아 굉장히 시끄럽다고 한다. 그리고 토착지역에서는 비교적 화려한 색깔의 무리를 지은 모습, 그리고 시끄러운 울음소리 등으로 인해 천적들에게 노출이 잘 되어 올빼미, 송골매, 고양이 등의 먹이가 되어주기도 한다고 한다. 여기저기 기후변화에 적응력이 비둘기급으로 강한 목도리 앵무. 마지막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목도리 앵무 계열의 모든 종류를 나열하는 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다.